안녕하세요, 송혜추입니다. 지금 시각 6시 24분이고요. 비가 오기 때문에 저는 오늘 쿠팡 이츠 하러 나왔습니다. 단가는 지금 8,000원으로 기본 단가가 설정되어 있고요. 단가 좋을 때까지만 오늘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집 근처에서 콜이 울려가지고 그걸 잡고 일단은 시작합니다. 힘들어. 쿠팡 이츠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첫 번째 음식 픽업 받았고요. 여기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. 2km면 금방 가니까 이거 완료하고 나면 한 6시 40분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. 여긴데 좀 따뜻하겠구나. 감사합니다. 8,350원. 오늘도 5만원이 목표입니다. 쿠팡이츠는 단가가 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. 네, 두 번째 배달권을 지금 잡았고요. 여기서 1.1km 정도 떨어져 있고 총 거리는 3.2km 정도, 운행에 8,3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너무 멀리 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가까운 거리 콜을 좀 잡아가지고 오늘은 운행할 생각이고요. 이것까지 하면은 7시 조금 넘을 것 같네요. 영통은 지금 10,000원이 기본 단가가 넘는 것 같은데 영통 쪽으로 빠져야 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또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일단 건성구 쪽도 아직까지는 기본 단가가 8,000원이니까 이 단가에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. 쿠팡. 쿠팡 받으러 왔거든요. 쿠팡은 저희 후문으로 와요. 아, 후문으로 와요? 여기 스케치 같은데. 여기도 쿠팡 받는 건가요? 쿠팡 후문으로 오라고 해가지고. 연문으로?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. 픽업 완료. 두 번째 음식은 쌀국수 같고요. 여기서 한 2.2km 떨어져 있네요. 픽업을 이런 식으로 받는 건 처음이라서 조금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8분 정도 세워야 될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음식도 빨리 배달 한번 해보겠습니다. 8,390원. 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오, 진짜 8,000원. 영통이 12,000원이네요. 지금 영통으로 가야 되나? 영통까지 가는 시간이 한 30분은 걸릴 거란 말이에요. 그 시간은 차라리 한 건이라도 배달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, 이런 건 받아야 되죠. 1.6km 하고 8,000원이면은 꿀이죠, 꿀. 저는 이런 걸
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. 좀 많이 멀리 나가고 싶지 않고 비가 오니까 거리가 늘어날수록 이게 배송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가 8,000원 정도면 이런 게 저한테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교촌인 것 같고요. 픽업받는 곳은 여기서 한 600m 떨어져 있는 곳이네요. 치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픽업하러 가면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교촌은 그래도 시간이 좀 칼같이 지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. 비가 많이 오는구나. 스파이스 나왔나요? 감사합니다. 비가 많이 오. 여기서 700m밖에 안 걸리네요. 고객하고 거리는 완전 개꿀. 지금 시간 7시 17분이고요. 시간 되게 잘 가네요. 8,000원 벌었고요. 자, 단가는 서서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팔달구나 영통은 가격이 좋아요. 이동을 해야 되나? 지금까지 24,740원 벌었네요. 1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3건은 했어요. 지금 시각 7시 36분이고요. 단가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콜이 안 들어오네요. 아직까지 주변은 많음, 매우 많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세 번째 이후 단 한 콜도 지금 콜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. 비는 갈수록 더 많이 오는 것 같고요. 네, 지금 시각 7시 45분이고요. 단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. 근데 단가가 떨어진 것보다 배달 콜이 지금 울리지 않아요.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네요, 오늘은. 원래 목표는 5만원이었지만 그래도 한 건 정도 더 해서 3만원 정도는 벌고 가려고 했는데 울리지 않아요. 확실히 주말 비 올 때 단가 유지되는 거랑 또 평일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이 단가 유지하는 시간이 좀 더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. 좀 뭔가 아쉬움이 많은 쿠팡 이츠인 것 같은데요.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이니까 1시간 1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24,000원이면 최저시급 조금 더 나왔겠죠? 제가 한 12km 정도 운행했던 것 같고요. 아쉬움이 많은 쿠팡이츠였던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